중 행보로 비난을 받던 헨리가 국내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에 헨리는 사과했지만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17일 헨리의 소속사 몬스터 엔터테인먼트는 헨리가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헨리는 모두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헨리가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동북공정이 불거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헨리는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홍콩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최근 중국 공산당을 적극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전 SNS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지난해 방중 때 사랑의 중국 마스크를 쓰는가 하면 자신의 SNS에 중국 국경절 축하글을 올렸고 사랑의 중국이라는 곡의 바이올린 영상 등을 연달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수 한국인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친중 행보를 이어온 헨리를 굳이 한국공익 활동의 얼굴로 내세울 이유가 있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헨리는 지난 19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먼저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죄송하고 잘못한 행동이나 말 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요즘 유튜브나 기사 나온 건 팩트 아닌 거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저런 거 진짜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이젠 직접 만난 사람들 그런 거 보고 믿어서 얼마나 심각한지 느꼈다며 진짜 마음이 아픈 건 댓글 읽으면서 알게 된 건 대부분 내 행동이나 말한 것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고 내 피 때문이라는 걸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더욱 공분했습니다. 헨리가 인종차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인데요. 헨리는 사과문의 내 피 때문이라는 부분을 통해 자신의 언행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인들은 자신의 출신을 트집잡아 이유 없이 비난한다는 식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과문이 게재된 후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자라며 헨리를 옹호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헨리의 사과문이 어눌한 한국어를 사용했다며 오히려 기만이라는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헨리는 기존 SNS 게시물을 통해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발휘한 바 하지만 이번 헨리의 사과문은 급격히 어색하고 어눌한 한국말 투성이었는데요. 국내 네티즌들은 누가 사과문을 저렇게 쓰냐, 영악해 보인다, 맞춤법이 제일 어이없음, 협찬글은 맞춤법 잘 맞춰 올리더니 수위가 안 나는 사과글은 죄송하고, 하나의 중국 지지는 인종차별에 찬동하는 거랑 같은 건데, 홍콩과 대만의 피인데 자기 피 욕먹이는 건 본인 아닌가, 중국 출신이라 욕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한국인들은 왜 삼국지 진작에 보이콧 안 했겠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